자, 조금 긴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읽겠습니다. 선, 화, 공, 주, 축, 은. 자, 한 개 남았죠? 밑에 줄, 다, 밀, 지, 강, 량, 치, 고. 자, 총 다섯 개 나왔죠? 밑에 줄, 소, 동방, 을, 마지막 줄, 야, 의, 묘, 을, 포, 견, 거, 요. 네, 총 10개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쇼를 할게. 쉬웠게. 자, 표현해 보십시오. 이게 남, 타, 자, 그, 칼, 밀, 자입니다. 남, 그, 저, 지. 시집 갈 가짜예요. 시집 가다의 우리 고유가 얼다입니다. 그래서 얼, 랑. 이게 둘치 자예요. 어디에 두다 할 때 둘치 자. 두, 고. 이게 마스 자입니다. 마, 동방, 을. 이게 밤야 자예요. 밤, 에, 모, 을. 이게 안을 포 자입니다. 안, 고는 이게 갈거 자예요. 가다 그 말입니다. 이 여는 의훈차라 그래가지고 막 그자에 딸려있는 훈차로 그냥 간주해주는 말입니다. 여자는요. 그래서 이 총 10개가 한자의 훈을 따온 훈차한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. 됐죠? 그래서 음차 훈차 반드시 외우십시오. 원문 자체를 통째 좀 암기하십시오. 대충 근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. 지금 내가 이렇게 했죠. 선화공주 쭉은 타밀지 가르치고 쭉은 타밀지 가르치고 타밀지 가르치고 쭉은 타밀지 가르치고 좀 방지 맞지만요. 이렇게 하십시오. 그러면 음차 훈차 잡을 수 있고 순서 배열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외우라 말씀드리겠습니다.